여전히 둥지를 지키고 있는 어미. 그런데 어미가 울음소리를 내기 무섭게 또 다른 수리봉이가 쥐를 물고 등장했다. 어미에게 먹이를 넘겨주는 녀석은 바로 스컷, 새끼 수리봉이들의 아비인데 어째 먹이만 건네고는 둥지를 떠나버린다. 남편이 가든 말든 어미는 새끼를 먹인다 정신이 없다. 다시 스컷이 날아와 먹이를 건넨다. 이때가 녀석이 둥지에 머무는 유일한 시간. 부부가 금슬좋기로 소문난 수리봉이지만 해퍼풀셋 없다. 제 새끼가 얼마나 컸는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수컷의 숙명이다. 3주 후 부화 5주차를 맞은 수리봉이 일가를 다시 찾았는데 똥고기도 먹은 것 같은데요? 둥지 주변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 듯한 새의 깃털이 보인다. 과연 새끼들이 얼마나 컸을까? 기대되는 순간 녀석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 기둥 아래에 뭔가 손뭉치같이 북슬북슬한 저것. 와, 몰라볼 뻔했다. 수리봉이 새끼들. 솜털 속 수리봉이 특유의 깃털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노란 눈에 부리를 딱딱거리며 경계하는 폼이 제법 수리봉이답다. 잘 자라진 녀석들이 기특하기만 한데 어휴, 이제 위협까지? 맹금류의 포스가 절로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어느새 꽉 흙을 움켜쥐고 있는 날카로운 팔뚝까지 정말 많이 컸다. 녀석들의 밤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몸이 사람만큼 먹성도 좋아지면서 어미까지 사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새끼들은 큰 놈이 몸을 쭉 펴면 작은 놈도 옆에서 똑같이 따라하며 사이좋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사냥을 마친 부모가 오기 무섭게 두 팔 벌려 마중 나간 작은 녀석이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먼저 차지했다. 큰 녀석이 곁에 다가와도 모르는 척 작은 녀석은 먹이에만 집중하고 보다 못한 큰 녀석 먹이를 빼앗아 제 쪽으로 질질 끌고 오더니 작은 녀석이 오지 못하게 아예 뒤돌아서 버렸다. 그리곤 몸을 부풀려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먹이를 독점한다. 그뿐이 아니다. 이번엔 큰 녀석 어미가 먹이를 가져오기가 무섭게 꿀꺽 삼켜버렸다. 먹이 냄새라도 맡은 건지 어미가 올 때마다 큰 놈이 선점해 버리니 이쯤이면 동기가 아니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다. 재빠른 새치기로 작은 녀석이 이번엔 먹이를 차지했다. 드디어 작은 녀석에게도 광명이 찾아온 것인가 했는데 아이고 녀석에게 너무도 버거운 모양. 과연 먹을 수나 있을지 힘만 빼는가 싶은데 조금씩 녀석의 입 안으로 들어간다.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만 하던 새끼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 모습. 매일매일 치열한 먹이 전쟁 속에서 녀석들은 야생의 본능을 찾아가고 있었다. 녀석들이 커갈수록 먹이를 대주는 일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다행히 둥지에서 멀지 않은 곳 큰 저수지가 있다. 아마도 이곳에 오르며 새들이 요긴한 먹잇감일 거라고. 먹이가 그렇게 많으면은 멀리 가지 않고 이 길에서 산사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로 둥지 주변을 머물며 사냥을 한다는 부모 수리봉이 그들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드디어 찾았다는데 어째 나무만 무성할 뿐 보이질 않는다. 아, 저기 위장술의 귀재답게 몸을 숨긴 수.